하림, 다이소, s 엔터테인먼트 스타일난다 이네 기업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네 기업 모두 어, 카페2 4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베이코리아, 쿠팡, 네이버와 맞먹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거래의 규모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잘 부각이 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 24와 코리아 센터 두 기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기업은 닮은 듯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닮고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네, 두 기업 간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 영역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페 24는 2012년 2019년 사이 서비스 수수료 부분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코리아센터는 2012년 용역 매출 비중이 99.5%에서 2019년 39.67%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상품 매출 비중이 57%대로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카페24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 수수료 기반의 사업에 집중해 온 거고 코리아센터는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다각화한 셈이군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큰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페24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6조 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 2천억 원 규모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거래액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베이 코리아나 쿠팡 등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은 기업이죠. 더군다나 카피입사를 이용하는 쇼핑몰 수는 178만여 곳에 달하고 회원 수는 580만 명에 육박하니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카피입사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매출을 일으킨 쇼핑몰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의 법인을 설립해 현지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돕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액이 9조 원에 달한다면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올해 상반기 기준 카페 24의 매출액은 1142억 원 규모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9.2%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액이 구조원대인데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카페 십사 매출 비중은 서비스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카페 십사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들면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자본으로 누구라도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슈퍼 플로이드 전략을 카페 십사는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죠. 대신 전자상거래와 관계된 광고대행, 마케팅대행, 물류대행, 사입대행, 생산대행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해 수익을 취하고 상품이 하나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는 고객사가 물건을 더잘 팔아서 매출을 높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이 67.1%, 인프라 13.6%, 광고 13.4% 순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카페 24 거래액이 5조 2천억 원이고 매출액이 1,142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거래액 대비 매출액이 2.19%인데 그러면. 실제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카페 24가 취하게 되는 건가요? 네 소상공인 시장지능공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주문할 경우 카드 수수료 3.5% 가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2.2%, 카페 14와 같은 호스팅사가 0.9%, 케이지 이니시스와 같은 피지사가 0.4%의 수수료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TV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면 35,000원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드사가 22,000원의 수익을 취하고 카페 24와 같은 호스팅사가 9,000원을, 피지사가 4,000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수수료 비율이 동일한가요? 사실 여기가 바로 중요한 지점인데요. 카페 24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단순 수수료 중계를 넘어 더 다양한 부가 가치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언어 번역도 필요하고 각국의 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정산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물건을 발송하고 반품받는 물류 과정도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각국에 맞는 광고나 마케팅 툴도 파악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카페24는 여러 가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물류를 예로 들면 국내에서 해외로 물건을 발송할 때 10개를 보내는 기업과 100개를 보내는 기업의 배송비는 차이가 납니다. 100개를 발송하면 물류비가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카페 입사는 물류 자회사 패스트박스를 두고 있는데 이 기업은 국내에서 해외로 물건을 발송하는 쇼핑몰 사장님들의 물건을 한 곳에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그에 따라 물류비를 대폭 낮추게 됩니다. 쇼핑몰 사장님 입장에선 물류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해외 여러 기업과 경쟁할 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복잡한 물류 과정을 카페24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본질인 판매와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이처럼 카페24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고객이 카페24와 어떤 형태로 협업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서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하림, SM엔터테인먼트, 다이소 이런 기업들도 B2B 계약에 따라 모두 조건이 다르겠군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한발더 나아가 카페24는 상품 소싱과 제조까지 이러한 공급 사슬 전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넘어 SCM 즉 기업의 공급 사슬 전반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제가 닮은 듯 다른 카페 24와 코리아 센터인데 카페 24 사업 구조는 이제 대략 이해가 가요. 코리아 센터는 어떤 구조인지 알고 싶네요. 네 코리아 센터는 저희가 다음 이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카페 24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후에 카페 24와 코리아 센터 두 기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조만간 다시 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